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니 소리가 납니다.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이유를 몰라서 한참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. 저 같은 사람 또 잊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. 그래서 간단히 올려놓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신호음의 정체는 가스레인지에 들어있는 건전지가 많이 소모되어 가고 있다는 알림음입니다. 가스레인지 뒷면을 한번 볼까요? 건전지 D사이즈 두 개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? 건전지가 들어있는 위치도 되게 불편한 방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신호음이 나기 시작하면 얼마 후 이 구 가스레인지의 경우 한쪽 불이 켜지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날짜가 더 지나게 되면 양쪽 모두 완전히 불이 안 켜지게 되죠. 가스레인지를 처음 구입 및 설치할 때 관련 업체에서 건전지를 서비스로 끼워놓는 모양인데요.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원인을 몰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. 설명이 좀 길어졌군요. 다만 가스레인지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